네,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에서 이른바 부동산 딱지 투자로 16억 원대 차익을 얻었습니다.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2년 뒤에 26억 원 규모의 분양권을 받은 거죠. 그런데 이때는 용산 참사로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이 딱지를 팔던 때였습니다. 강병규 기자입니다. 공사관 상인 용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.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 2014년 10억 원을 들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, 일명 딱지를 샀습니다. 2년이 지나 이 딱지로 26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. 용산 참사로 개발이 멈춰 조합원이 이 지역을 떠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. 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이렇게 용산역이 있고 5분 거리에는 용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용산구 내에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. 진 후보자는 분양권을 얻은 뒤 용산공원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해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. 용산기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복원하여 미국 맨하탄의 센츄럴 파크처럼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. 거리는 되게 가까워요. 신영산역에서 5분, 10분 지하철 가고 라디오 어디 들어도 진 후보자 측은 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얻었다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용산공원 홍보는 분양권을 얻기 전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